너무 답답한 애가 오더라고요. 어릴 때부터 겁만 들어가지고 그냥 가스통. 편집? 조울증? 나쁘게 말하는. 아니 뭐 반지가 이게 살벌했지 뭐. 나이부지 살벌하니까. 아 또 머리 크다고?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. 친해요. 친해요. 네. 네. 아 만나진 않아요 밖에서. 그냥 비시즌 때 그냥 저 고스트예요. 네. 숨어 다녀요. 아, 운동 맨날 혼자 운동해요. 운동해야지. 아. 용산 리틀 때 처음 얘 전화 갔는데 너무 답답한 애가 오더라고요. 약간 선크림 안 바르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오더라고요. 원태는 리틀 때 그냥 깨스통. 깨스통이라고 막 사고 치는 애들, 사고뭉치 이런 애들. 내가? 머리도 혼자 꽃무늬 이렇게 여기 머리 밑에 뒷머리 기른 다음에 염색하고 혼자 어릴 때부터 겁만 들어가지고 선크림 잘 바르고 머리 염색하고. 너 요즘 선크림 필수야. 피부 노화와. 어릴 때부터 몸이 좋았어요. 근데 힘도 세고 봉도 빠르고. 아니 뭐 반지가 이게 살벌했지 뭐. 스무 살 때 화성에서 제가 얘 괴롭혔거든요. 얘 진짜 화나가지고 저 때리려 했잖아요. 어릴 때 시뻘개져가지고. 어릴 때 둘 다 철이 없었어요. 저는 잘 욱하는 성격이고 원태는 사람을 약 올릴 때 정도를 안 지키고 그냥 진짜 폭발할 때까지 놀리는 약간. 얘는 약간 얘가 에이 이러거든요. 갑자기 막 갑자기 화내요. 약간 조울증? 나쁘게 말하는. 아 평가해야 돼요 얘? 가사 전달은 잘 안 되는데 수액이 좋아요 수액. 그 내가 그 제가 언젠가 아 수액은 너잖아. 아 그 시골 왔을 때 그 랩하는 분이 오셨대요. 아 기썸? 어 맞아요. 아 기썸인가? 아무튼 맞는 거 같아요.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해요. 근데 랩은 수액이죠 그랬는데. 근데 수액은 너 아니야? 아 그치. 근데 제가 지금 연차가 조금 많이 올라가는데 안 되죠 이제. 아, 맨날 이래요. 맞아요. 약간 시간 맞춰서 내려오면은 제가 장난으로 왜 이렇게 늦게 내려오냐고 그러면은 자기 너무 뽀라고. 너무 빨고 밀렸어 밀렸어 너무 빨고. 나이 굳이 사열하니까. 몇 등 정도야? 몇 등이라고 할 수는 없어 너는. 넌 등수를 못 정해. 너는 그냥 너를 좋아하는 약간 그런 상이 있어. 약간 얘는 매니아층. 얘는 매니아층. 그래 내가 그 말을 해서 매니아층이 있어요. 근데 저도 그래요. 약간 원태는 이국적으로 생겼고 그러니까 원태 눈썹이 갈색이잖아요. 그래서 더 그랬어. 어린데 되게 입술 두꺼운 사람 좋아하면 얘. 그리고 외국인 스타일은 너? 외국인 스타일? 유일한 딱 단점 하나. 그러니까 원태가 지금 어깨 엄청 넓거든요? 근데 평범해 보여. 아 또 머리 크다고?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. 아니 그러니까 안 커 보여요. 근데 어깨를 이렇게 보면은 진짜 미쳤어. 어깨 빵이. 근데 동원 형이 나 저보고 맨날 머리 크다고 하거든요. 근데 저랑 머리 진짜 똑같아요. 근데 자꾸 저보고 머리 크대요. 어? 우리 나이 때 약간 막 옷도 막 관심 익사하고 막 그러는데 얘랑 저랑 똑같아요. 그냥 맞아, 맞아. 그냥 아저씨예요 생. 그냥 똑같은 거 계속 입고 팬들 이렇게 주차장에 있으면 아 있어도 똑같은 거 있잖아. 어, 아니야 나 그래도 하루만 다른 거 입어 그냥. 2일 로테이션이야? 어 아니야 2일... 3일 로테이션. 아 4일로 할까? 미국 4일 로테이션이니까 이제 겨울이고 막 이렇게 약간 긴 거 막 맨날 안 팔잖아요 입으면. 그치 그치 팬들 안 계시면은 이제 그냥 아 그냥 또 입고 그냥 걸어놓은 거 그대로 입고 그냥 맞아, 그대로 맞아. 나가고 막 서로 꾸미기에 관심이 없어. 저희 봐봐요. 지금 옷 입은 거 이거 계속 입고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 계속 입고 있잖아요. 맨날 이거야. 저 이거 맨날 입거든요, 이거. 그냥 저는 그냥 그런 거 같아요. 근데 자꾸 저보고 멘탈 안 좋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진짜 여기 이게 실체를 봐야 되는데 안 좋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. 아, 원태는 멘탈이 안 좋은 건 모르겠는데 기분이 나쁘면은 원태 얼굴만 보여줘도 생각해? 무슨 상황이라는지 알 수 있어요. 나는 근데 아무렇지 않거든? 아, 표정이. 근데 그게 약간 햇빛 하면 약간 이렇게 되거든? 이렇게 되거든? 이러고 막, 이러는 거야. 그래서, 아니, 왜 그러는 게 이렇게. 이것도 하실 거, 이래가지고. 아니, 햇빛 있으면 그런다고. 야, 언제는 멘탈은 괜찮은데, 약간 자기 자신한테 되게 가혹해요. 아, 맞아. 그런 거 같죠. 마음이 충격돼서 추스르기가 힘들잖아요. 어떤 식으로? 저는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이죠. 가족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. 저는 그런 게 없어서 좀 멘탈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좀 저는 되게
많이 이어져요. 아 근데 이게 스스로의 아주 차이인가? 왜냐면 던지고 파일링 하면 조금 괜찮지 않나? 아니 아니 안 해봐서 그런 거야? 딱 하잖아? 어, 다음날 어, 그래서 그 다음날 어, 파일도만 기분 안 돼? 그러고 이제 불편하면 하잖아. 어. 좋아해야 되고 좋으면 좀 그나마 더 괜찮지. 안 좋잖아. 아, 4타수 무안타 치고 다음날 막 홈런 한 개 안타 세 개 4타수 4안타 치면 또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되잖아. 바로 여기서 이렇게 하잖아.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나잖아. 고릴라도 아니고 어? 그 다음날 또 못 치면 다시 이렇게 되잖아. 아니 그게 너무 힘들어. 팬들한테 욕먹고. 그게 너한테 관심이 많아서 팬들이 너 욕하는 거야. 너한테 기대치가 높으니까. 성민이 골든글러브까지 바라볼 수 있나. 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. 근데 자기는 아니라고 해요. 근데 자기가 아니라면 절대 못하잖아요. 알았다, 알았다. 그런 안 뱉어도 약간 좀 약간 속으로는 욕심이 있어야 된다. 자기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. 약간 자기 자신을. 너도 같은 거 아니야?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하고 있어. 사랑하고 있어? 어. 있는 데도 사랑해. 한 번씩 머리 박지 벽에다가 계속. 약간 성민이한테 좀 아쉬운 게 저는 있어요. 뭐? 아니 1선발, 2선발 나왔을 때는 막 잘 쳐요. 막 두 개씩 쳐요 안타를. 거기서부터 쫙 올라오는 거죠. 자, 야구장도 좀 조금씩 늦게 나오고 이제 안타 두 개 치면 조금씩 늦게 나오면 거기서부터 이제 3, 4, 5선발 딱 걸리면 바로 그냥 계속 4빵 이러면서 딱 멘탈 나가고. 방문하지 마. 약간 얘는 에이스 걸 잘 쳐요. 가을 좀 사나 봐요. 1, 2선발 걸 잘 치는 건 아닌데 기대를 안 할 때 좀 잘 쳤어요. 사람들이 기대 안 할 때. 성문이가 방망이에요. 확실히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약간 기량에서 약간 솔직히 한 10 중에 한 4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. 10 중에 한 8 정도는 약간 해줄 수 있는데. 근데 너처럼 딱 알았어야 되는데 내 자신을. 내 자신 몰랐어 지금까지. 아닌가. 아들 송성문이 아니야. 아빠 송성문이 아니야. 아 애매한데. 이건 진짜 어릴 때부터 봐서. 아들.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때 성문이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말씀하시면 성문이가 그냥 진짜 안 이유가 없었어요. 이제 내가 성문이 아빠면 바로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해놓고 바로 20살 때도 그렇게 계속 하는 거죠. 30살까지 결혼할 때까지 바로 그냥 네가 편한 거 선택한 거네. 내가 편한 거. 저는 아빠 체험세.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봐온 결과로는 아빠 정도 되면은 철이 더 들어있어. 좀 약간 유난히 좀 유별 났어. 엄청 너는 오히려 약간 혼자 반대를 되게 좋아했어. 근데 지금은 약간 되게 FM이죠? 아 지금은 진짜 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하나. 고등학교 때까지도 좀 그랬어요. 조금 아니야. 점점 줄어들다가 점점 줄어들었는데 이제... 풀어 오더니 갑자기 이거 확 바뀌었어. 아 이거는 나중에 해야 되네. 좀 약간 아픈 그런 게 있어가지고. 제일 좋은 선배는 아무 말도 안 하지 않는 선배가 제일 좋은 선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게 바로 너 아닌 것 같은데? 어? 난 장난을 많이 치니까. 그러니까 둘 다 장난을 많이 치니 그러니까. 좋은 선배라고 뽑은 게 약간 길척돼가지고 후배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선을 조금씩 넣으면서 약간 친구까지 되는 거지. 그치. 아니, 근데 살짝 얘보다는 제가 조금 낫죠. 얘는 너무 약간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좀 더 정말 더 많이 치니까 너무 많이 쳐요. 장난이에요. 바뀌었어요. 제가 선 넘는다 했잖아요. 얘들 선 넘어요. 후배들이 짜증날 때까지 약간 하니까 장난이에요. 성민이가 성격이 좋으니까 이제 후배들도 약간 좋아하고 선배들도 좋아하고. 그런데 친구한테는 너무 가혹해요. 제가 뭐 하면은 너는 뭐가 안 된다고 막. 아 근데 서로 이렇게 막 진지한 대를 많이 해요. 장인이랑은 아 걔랑은 안 돼. 걔랑은 안 돼요.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장난도 치면서 약간 팩트를 약간 말해주거든요. 그렇게 하면서 팩트는 그냥 피부 안 좋다. 아 여기 피부 안 좋으시는 분 보면 너 바로 DM 날라온다. 아 진정인 얘기잖아. 내가 볼 때 올해 키플레이어 너다. 송성문. 나는 최원태. 다시 토종 국내 우한 1선발의 위험을 보여주는 애야. 너랑 나랑만 잘하면 돼. 성문이 진짜 좀 잘 할 수 있는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. 성문이는 스트라이크 좀 커졌으니까 3할 3푼에 홈런 13개 정도에 OPS 9.5 정도. 아씨 무슨 9.5야. 아 장타율 안 된다. 아 미안하다 그래. 욕심내지 마. 알았어. 힘들어가니까 OPS 조금 낮게 9 정도. 원태는 뭐 솔직히 잘 던질 수밖에 없어요. 이미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. 솔직히 작년에는 좀 약간 안 되면 아마 되게 실망감도 되게 커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나 자신한테 약간 화가 나가지고 좀 약간 그런 게 약간 더 큰 거지. 오히려 내가 볼 때 처음보다 좀 잘 던질 것 같은데 올해는 무조건.
나 그냥 160 이닝만 딱 던졌으면 좋겠어. 딱 157과 3분의 웨딩이거든. 최고가 한 160 이닝에 한 방어율 한 3점 초반에 아니 뭐 승리는 솔직히 운이니까. 승리는 성문이가 치면 되죠. 그래. 승리 운이니까. 아 5회 때 쳐줘라. 5회 때 한다. 아 5회 이후에 쓰지 말고. 남은 기간 준비 잘해가지고 시즌 때 올해는 꼭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친구끼리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야구장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최한태입니다. 성문이가 작년에 좀 제대하고 와서 아직 적응이 안 되는지 몸이 좀 덜 풀려가지고 성문이랑 네, 저랑 이제 잘해서 커리어 하이를 네, 찍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전 인사하고 성문이 인사 안 했어요. 한국인은 인사를 잘해야 돼. 어? 지금 몇 시인데? 인사가 반이야. 지금 밤인데 밤. 밤인데 처음.